Somali say something. Somali say. Say. 급기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전 송파구 일대에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되었죠. UDT 출신인 유 씨는 소말리를 잡기 위해 전날 밤부터 동대문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는 다음날 오전에서야 소말리를 마주쳤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유 씨가 동대문 일대에서 소말리의 행적을 추적하는 동안 소말리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화면에 노출된 피자 박스를 토대로 네티즌들이 수사에 나섰고 주소까지 파악해 유 씨에게 제보한 것인데요. 지난 며칠간 조니 소말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걱정어린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민폐를 끼치고 한국을 조롱한 조니 소말리 대신 한국인 청년이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일반인이 나선 것인데도 말이죠. 더욱 기막힌 일은 조니 소말리가 자신을 폭행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목은 모욕과 협박,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송파 경찰서에서는 관련된 한국인들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돌렸다고 하고요. 절차상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속이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반대로 마포 경찰서에서는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을 토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송파 경찰서의 다른 부서는 폭행과 마약 복용 등 두 건의 혐의로 소말리에게 출국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경찰의 뒤늦은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소말리가 서울에서 만행을 저지를 때마다 시민들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했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의 구현에 나선 애꿎은 한국 청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인들의 신고로 인해 두 계정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치지도 않고 새 계정을 만든 소말리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입증해 보였는데요. 심지어 유튜브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해킹해서 성인 동영상을 업로드했고 이로 인해 채널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아무튼 소말리는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 정지 처분 소식을 접했는지 표정이 영 좋지 않았는데요. 과거 소말리가 난동을 부렸던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이스라엘, 태국에서는 공권력이 개입했을 때에도 강제 출국과 벌금 혹은 단시간 구금 등에 불과했고 출국 금지는 소말리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였지만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니란다 라는 그분의 말처럼 한국의 무서움을 슬슬 깨닫기 시작한 조니 소말리. 그러나 잿빛이 된 얼굴 색과는 반대로 이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제 소말리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독도 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놓고 조롱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전범기를 띄워놓고 한국인들아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 섬이야, 일본이 최고지 라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건에 대해서도 금속 동상과 춤췄다고 날 죽일 거냐? 며 도발을 시도했는데요.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몰라서 했거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저지른 의도적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했죠. 심지어 이런 방송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맞춰서 이태원에 가서 한국인들을 조롱하겠다는 선넘은 발언마저 입에 올렸는데요. 조니 소말리의 만행을 지켜보던 해외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구독자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유튜버마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방송을 켰습니다.
The prince that was promised? Or just your typical Korean guy? Raised on Taekwondo, served his mandatory 2 years in the military with an innate ability to pop out the bushes and take out two weak bottoms at the same time. So we're gonna get more into why this front-kicking Giga Chad took out all three of these idiots by himself, even when Johnny's awkward Korean accomplice brought out a samurai sword. I don't think this samurai sword came out of Hammersmith's. I don't think this samurai sword came out of Hammersmith's. I don't know, guys. Like, I'm... Gunsumida, Gunsumida, niggas call me ringtone. Huawei, Chinese virus. China. I don't speak Korean. English, French, English. I call a police. 112. No touch. Take a fish, nigga, relax. Yeah. You can have, relax. Yeah. Huh? Oh, don't touch my... And, oh my fucking god. Yeah, bro, they need to, he needs to do this in, like, I would love to see him do this in, like, India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Or, like, in, do it in Iran. Go do this in Dubai. I wonder how many minutes he'd be able to do this in Dubai for. I think it would probably take 40 minutes. Just like realistically, right? It would be like a 40-minute stream. And then that would be about it. Less? You think even less than that? Go do it in Brazil? Do it in Mexico? Oh, God. Oh, that'd be real bad.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I could easily see gangs down there being like, hey, Let's beat the shit out of this guy or kill this guy. And then people are going to like us again. They're like, yeah, we're going to beat the fucking shit out of this guy to kind of build up our rep again. Oh, God. Like a loot goblin? People are just going after him? Like, they're like, oh, I know where he is. He's by the Walmart. Get over there. Let's get him. That bad. But it seems like things like that are changing and, you know, it's probably getting a lot worse. 조니 소말리의 만행을 일찍이 경험한 일본과 태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마저 조니 소말리의 처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어릴 때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고 군 복무는 필수인 한국 남성들의 진가가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다는 찬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소말리의 악행을 보며 속이 답답했는데 소말리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며 한국인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한국 경찰 그리고 공권력이 잘못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뭐? 동네부! 어이 동네부! 왜? 이거 뭐야? 소말리...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까도까도 나오는 폐악질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녀상을 모욕하고 행인을 성희롱하는가 하면 한국인 남성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후에도 안하 무인이던 조니 소말리가 업무 방해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성년자 청소년 그리고 한국인 여성을 향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된 바가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가 또 다른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이제는 한국에서 중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은 조니 소말리가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의 캡처 화면입니다. 소말리가 차 안에서 한 여성과 입을 맞추는 영상인데요. 그는 자신의 한국인 여자친구라면서 이처럼 한국에는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다는 황당한 발언을 뱉어냈죠. 그는 다른 영상 하나를 더 보여주는데요.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과 또다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 여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해당 장면을 유심히 보던 한국인 네티즌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즉각 제보에 나섰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재생한 영상이 다름 아닌 딥페이크 합성 영상,
그러니까 AI로 만든 영상이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만든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화면 한쪽에 해당 프로그램 로고가 찍혀 있는 데다 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 역시 세계여행 유튜버였기 때문이죠.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태국을 여행하다가 당시 태국을 여행 중이던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말리가 끼어 있었고요. 소말리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라는 사실도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 자신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마저도 네티즌 제보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신체 접촉 역시 없었다고 선을 그은 여성 유튜버는 조니 소말리를 고소하는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그녀는 청주 청원경찰서를 방문해 조니 소말리가 허위로 딥페이크 AI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소말리의 방송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항목으로 고소까지 당한 조니 소말리.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했을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의 징역 혹은 최소 3천에서 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었죠. 소말리는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보고 있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상영까지 했습니다. 제작, 소지, 유포까지 3단 콤보를 달성한 데다 의도성까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니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소말리가 일본에서 영업 방해 혐의로 18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벌금의 규모도 징계 범위도 다른 셈인데요. 특히 소말리가 현재 폭행과 마약 등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 본보기로서 강력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인이라는 그의 국적도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원칙상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국으로 도주 역시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말리는 이미 출국 정지된 상태로 공항을 벗어날 수조차 없죠. 유일한 방법이라곤 비행기가 아닌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방법뿐일 텐데 걸어가든 헤엄쳐가든 어디서든 여권을 확인할 테니 결국 소말리는 꼼짝없이 발이 묶인 셈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재판 후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도 몇 달 전 딥페이크 책임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엄중한 만큼 소말리로서는 최대한 한국에서 해결하고 싶을 텐데요. 형량은 둘째치고 미국 내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겁니다. 소말리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한 미국인, 그러니까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약 복용, 폭행, 성희롱,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저질러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받게 된 조니 소말리의 처지를 두고 해외에서는 고소하다는 반응이 넘쳐납니다. 조니 소말리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잘했어요, 한국. 미국과는 달리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이라 마음 놓고 뻘짓을 하다가 제대로 당했다. 딥페이크 합성이 설마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한 거야? 무식한 게 죄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국에서 톡톡히 치르게 되겠네. 오늘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한국. 조니 소말리가 드디어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니 소말리와 같은 인간들은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소란을 일으켜 지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전 한국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와 같은 댓글까지 고구마 천 개 먹은 것 같았던 속이 시원해졌다는 반응이 가득하죠. 한편 조니 소말리의 절친 행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와 함께 돌아다니던 다른 미국인의 경우 며칠 전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른팔 행크 유는 여전히 소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소말리가 한국인 남성들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일 때 사무라이 가짜 도검을 들고 나와 설치던 행크. 한국 네티즌들은 21세기에도 이완용이 있다면 행크일 거라며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소말리가 한국의 역사, 한일 관계 등을 상세히 알고 있고 그걸 알려준 인물이 행크일 거라는 추측 때문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행크는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이며 정신병원 입원 병력 때문에 총기 구입이 불가능한데도 신분을 속이고 구입하다가 징역을 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영주권마저 박탈당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자신의 혈통은 동양인이지만 한 번도 한국인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자신은 백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아시안 나치로 언급되며 위험 소지가 있는 인물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오죽하면 미국 판사가 행크에게 판결을 내리며 오늘 판결로 소중한 생명을 여럿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을까요? 끼리끼리는 과하긴 하지만 조니 소말리와 행크의 행적을 살펴보고 나니 역시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니 소말리를 향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슨한 처벌이 이뤄지는 게 아닌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으로 이름난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소란을 피우고 한국을 조롱한 외국인인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자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할 테니까요. 8% conviction rate just like Japan. If they charge you, they're ready to convict you. So that's why I really think he's fucked. 글로벌 민폐 유튜버라고 불리며 국내에서 연이어 문제를 일으켰던 조니 소말리. 최근 이틀간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외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행적 없이 잠잠한데요.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었지만 확인해본 결과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고로 인해 유튜브 계정이 두 번이나 폭파됐던 소말리는 엊그제 세 번째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어제부터 슬슬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홍대에서 공연 리허설을 하던 중이던 어르신들을 방해하는 소말리의 모습이었는데요. 소말리는 갑자기 무대로 난입하더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주제에 무슨 무대냐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지당해 무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마지막까지 밉상짓은 잊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문장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숨진 사건을 빗대 자신 역시 흑인이라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한 건데요.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모든 행적은 이런 식입니다. 일본, 태국, 이스라엘에서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민폐 행동을 저지당할 때마다 인종차별을 입에 올렸죠. 그러나 한국 덕분에 조니 소말리는 민폐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넘어 성범죄자라는 죄목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니 소말리가 한국인 여성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과 사법부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까지 해당 건을 기사로 내고 있으니 관종 소말리는 지금 상황에 겁을 먹고 있을지 혹은 만족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일반인에게 법적 조언을 주고 있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소말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말리가 서울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시점부터 쭉 지켜와봤다며 소말리의 꿍꿍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출국 금지로 한국을 떠날 수조차 없는 소말리가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걸까요? 소말리가 한국인들 몰래 은밀하게 했던 바로 이 행동,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ll just say this. He needs to be seriously worried for his personal health. Because he pissed off the wrong people. Fucking with Korea was a bad idea. Fucking with Koreans was a bad idea. They're everywhere, even places you don't think they are. They're there, right? They're there. There's Korean communities in Atlanta, in LA, in Texas, and even in Florida, there's those Korean communities. He is definitely going to be number one on the hit list across most of Korea. And something else to fuck up. So he's not done fucking up. He actually fucked up pretty big by doing something different. And I posted about this yesterday, but he has now had a criminal report. Yes, criminal report filed by Bong Bong IRL. It takes effect. It's now in effect. So this actually was in September. So this is in effect right now. The punishment goes up to 7 years. So you guys can see that right there. So all they need to revoke his passport is one felony. He's now committed multiple felonies. So the U.S. is fully within their right now, legally, under the law,
to revoke his passport. Let me say this one, be public enemy number one, no matter where he goes on this earth, period. And listen, I know that in the beginning, people were saying, well, don't give him clout. It's not clout anymore. It's fear. This guy should now fear when he travels the world, wherever he is in the world, he should be in fear because of what he's done, right? That is merited at this point. Lumi Angler said, did you see he was begging for money via crypto? Yeah, it was pathetic. And people were destroying him in the replies. 해당 미국인 유튜버는 두 가지 사실을 짚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만 소유한 소말리가 한국에서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경우 미국 비자를 박탈당하고 여권마저 뺏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말리가 돈이 떨어져가는지 인터넷상에서 암호화폐를 보내달라고 구걸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면서 자국도 아닌 타국을 돌아다니며 관종짓을 하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소말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적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으로 이어보시죠. In case you guys didn't know this about Korea, they have a huge conviction rate. We're talking like 98% conviction rate, just like Japan. If they charge you, they're ready to convict you. So that's why I really think he's fucked. 더불어 미국인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펴본 미국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만약 조니 소말리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오더라도 현재 해당 소식을 접한 흑인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가벼운 이유로도 사람이 죽기도 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미국인 변호사가 조니 소말리는 차라리 한국에서 처벌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린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이 방송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모욕한 평화의 소녀상에 구독자들과 함께 꽃을 보내는 것이었죠. Offended. So there's two separate locations. One of them is in Itaewon, and one of them is in a different district a little north of Seoul Station. So this is the comfort lady, the comfort woman statue in Itaewon. So I'm going to do that for to everyone who did a Ko-fi donation. I put this up afterwards, and this is actually the best way to get stuff here. We went 135% over the goal of extra kind of funds there. The rubber hits the road. You know, come back and do something generous and show people that there are good people out there in the world, all around the world,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Because my viewers, you guys are donating from everywhere, right? You're donating from, you know, once again, Europe. We've got Australia over here. We've got America. We've got Canada. I've had people send me Korean won. I've seen people in sending me yen, right? Thai baht, Philippine pesos, right? 조니 소말리가 능욕한 평화의 소녀상에 놓을 꽃다발 기금으로 해당 유튜버가 설정한 금액은 $200. 순식간에 모금은 마감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뜻을 함께하겠다고 하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중요한 일에 쓰이는 금액인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며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니 소말리처럼 한국인을 조롱하고 민폐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있는 반면 한국인들조차 미처 떠올리지 못한 위로의 방법을 생각해 이처럼 진심을 전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감동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이 당한 순환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는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이지만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국가 조형물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보니 법적 처벌도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이라고 하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에도 정부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